안녕하세요. 상상 그 이상의 집 인천 두 번째 LH 공공 전세 주택을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이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4에 위치한 포롱아들체 메트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높고 대단지인 건물이 바로 코롱 하늘채 메트로입니다. 인천 서구 코롱 하늘채 메트로는 총 2개 타입, 전용 면적 63.6078 제곱미터 70세대, 62.4320 제곱미터 105세대, 19개층, 2개 동 총 17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데요. 저 안에 내부 모습은 어떨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관입니다.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집안 내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제 오른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넉넉한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또 전신 거울까지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옷차림새 체크하기에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등 공간이 있죠. 여기에 자주 신는 신발도 두고 쓰신다면 외출하실 때 정말 편리합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바로 벽면에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은 물론이고요.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되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보게 되는 방인데요. 이 방은 좀 아늑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네요. 제 뒤로는 이렇게 길게 창이나 있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에 정말 좋겠습니다. 거실입니다. 비슷한 톤의 모노톤 인테리어로 연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벽면 보시면은 고급 아트월로 설치가 되어 있고 최신식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집안 내부의 조명을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여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 왼쪽 보시면은 넓고 큰 창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 우선이죠. 거기에다가 에어컨 설치하실 때 편리하시라고 이렇게 내리형 배관 설치되어 있네요. 공용 욕실입니다. 자, 먼저 양변기 보시겠어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데 일체형 양변기고요. 그리고 세면대, 또 샤워실, 공간 활용도에 좋은 슬라이딩 도어로 된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샤워실 보면은요, 이렇게 유리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다 깨끗하게 화장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데 일체형 양변기 옆에는 비상 호출 장치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 호출과 함께 공동 현관 통화 문 열림 기능이 있고요. 그 아래는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입니다. 전체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빌트인 세탁기,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위아래로 수납 공간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를 보시면 이렇게 창이 있어서 거실 창과 맞통풍 설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빌트인 터치 스크린까지 있다라는 거, 요리하실 때 영상 보면서 하는 이야말로 트렌디한 주방이네요. 다용도실인데요. 여기에는 잘 안 쓰는 물건이나 짐들을 보관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옆에 위치한 방입니다. 자, 제 뒤를 보시면은 창이 길게 이렇게 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채광 그리고 환기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제 왼쪽으로는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남는 공간 없이 알차게 공간 활용을 잘 해놨네요. 안방입니다. 자, 이렇게 넓고 큰 창에 있어서 충분한 채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환기에도 좋겠네요. 창 맞은편에는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열어보면 드레스룸입니다. 가족의 사계절 옷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도 갖춰져 있네요. 일회용 주택, 대단지의 주택, 모노톤 인테리어, 경제적인 공간 설계, 거기다 서구가 내려다보이는 뷰까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주택이죠. 인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4에 위치한 코롱 하늘채 메트로에서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